이제는 오늘은 구척 도로로 낚시, 구척 도로로 낚시합니다. 요즘 저 같은 경우 원래 노지를 좋아하는데요. 요즘 이제 워낙 유류토라든가 이런 탕을 또 좀 많이 선호를 하다 보니까요. 그래서 오늘은 어제 같은 경우는 초침 아사타나를 보여드렸고요. 오늘은 도로로 낚시, 지금 이제 구척으로 하고 있습니다. 양나무랑 똑같다고 보면 돼. 이것도 입질이 훨씬 좋네요. 지렁이 쫙 빨아야 되는데요. 도로로 입질은 끊어지는 것도 있고 늘어지는 것도 있어요. 늘죠. 근데 이 도로로가 이 전반적으로 입질 보면은 그 예민할 때 예민할 때 있잖아요. 그 예민할 때 이 도로로를 쓰면은 찌보기가 상당히 편하죠. 입질이 시원시원하기 때문에요. 그 사자 후 주머니 났어요. 사자? 사자 후. 네. 저는 태워 안 시키지 않아요. 구미에다만 시키죠. 하나, 둘, 셋. 좋지. 야하. 아, 오늘도 이제 뭐 장마다 거의 끝나고 뭐 나도 다 갔잖아. 이제 더위가 이제 시작이잖아. 더위가 와, 민물새우는 엄청나게 많네. 진짜 완전 민물새우 밭이네. 맞죠. 우리 왕골사장님 다음 주에 좀 복숭아도 갖다 드려야 되는데. 맞구나. 어. 아, 그럼요. 그래도 이게 아무래도 이 표층 낚시보다는 표층 낚시보다는 그래도 짧게 맛있죠. 괜찮아요. 애들이 맛있는 걸 먹어. 예. 정구형도 있고 완영형도 있고.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. 그냥 하세요.
나가겠습니다. 네, 한번 들어보세요. 예. 얘기해가지고. 야, 이게. 네, 롱북지 하실라면? 네, 시간되면 놀러갈게요. 근데 오묵지가 식당 깔끔한가? 오늘라도 안 가봐서 내일에 가서 물어봤는데 거기도 별거 아닌가 봐. 오, 여기도 원래 땅바 땡겨야 되는데 쭉 긁어 들어가는데요? 미끄러진단 말이야. 네. 아, 아까 딱 그게 입질인데. 잘 가라. 우리 사랑이 얼음물 있을 건데. 집에도 지금도 남겨놓고 남겨가지고 가져가시면 혼나죠? 지금도 음식 같은 거. 그 뭐지 커피 같은 거 남겨가시면 혼나죠? 다 드시고 가요. 역시 두루루가 입질이 좋아. 네가 이제 해봐. 아, 하시라니까요 왜 자꾸? 주꾼한테 초리트대를 어떻게 두 개씩이나 빠쳤대? 한 저거서 빠쳐, 한 여기서 빠쳐. 아, 조금 할까? 예. 어떻게요? 어, 물 쏙 빠져. 저거 좀 넣으셔야지. 두 개씩이나. 주꾼한테 같은 경우는 초리트대 비슷하게 할 건데 어느 뭐에 따라 틀리는지. 응? 물 속에서 뭐에 따라 틀리는지. 어디서 입질을 해버려요? 그거 한 50만 원 이상해요. 키우시라고 있어요, 키우시. 키우시가 비싸잖아요. 네, 요것만 갖고 가야지, 덮어. 네, 그거 가지고 충분해요. 버릇은 있지, 사장님. 네, 그거 넣으시고. 뭐, 지금 이 포테이토 도로 나오는데 잘 나오는데, 뭐. 근데 이제 현장마다 다 틀리잖아요, 이제. 그래도 일단은 고폐질 계속 합니다. 고폐질을. 근데 이게 물 속에서 입질을 내버리네. 어? 물 속에서 들어가면서. 그니까요, 입. 시작 10톤쯤 저한 상황에서 해줘야 쿠킹이 잘 되는데, 물 속에서 입질을 내버리니까. 그렇죠. 이게 이렇게 된다니까, 지금. 물 속에서 입질을 내버리니까. 초보자분들은 이게 힘들죠. 그걸 하기가. 양당. 자, 굿적.
네, 구처 도로로 낚시였습니다. 자,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